2000년대 포코댄스의 여왕에서 배우로 돌아온 배슬기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배슬기. 아, 배슬기. 아. 배슬기 씨입니다. 어머. 아무도 못 맞췄어. 아, 배슬기. 아. 분들께 인사를 제대로 한번 드리시죠. 네, 포코댄스로 유명해져서 지금은 또 연기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아, 배슬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배슬기. 당신 가설이 틀렸구나.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어. 지금 질투예요?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 올라왔어요. 네. 예. 저희 제작진에게는 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게 전 좀 네. 두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. 제가 활동을 했을 당시에는 이제 대형 기획사에서 나온 저희 뭐 동료들에게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 있었어요. 나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기만 하고 해서 네네네. 특히 혼자 솔로 활동하면서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이렇게 방송을 할 때마다 남모르게 좀 트라우마가 항상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근데 또 가면을 쓰고 하니까 저도 좀 맘 편하게 이렇게 또 까불까불도 하고 네, 무대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, 네. 기쁩니다. 그러게요. 네. 그 저 워낙 복고댄스가 화제가 많이 돼서 네, 그쵸. 자, 왜 복고댄스의 창시자라고 불리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한번 예, 우리 이제 배슬기 씨가 보여드릴 겁니다. 오랜만에 보는 복고댄스입니다. 음악 주세요. 야, 살아있습니다. 예예. 네. 야, 이게 이 춤이 어마어마했습니다. 자, 갑시다. 야, 이게 어려운 동작이에요. 야, 너무 잘하시네. 너무 잘하시네. 아, 됐어. 아우, 야. 아, 정말. 아우, 예, 아우. 아, 대단했어요. 아, 예. 야, 좋다.